난 지성이 사촌 누나야. 어머.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다는 혜윤 씨.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배역부터 차근차근 연기 경력을 쌓아왔는데요. 시간이 지나자 이름과 대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할게요. 저 지켜줄 거잖아요. 이렇게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지만 2년 전만 해도 그녀는 대중들에게 낯선 배우였는데요. 단역생활이 좀 길었잖아요. 불안하거나 조급한 마음은 없으셨는지? 아, 있었죠. 이 직업 자체가 사실 1년에 한 번씩 뭐 시험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딱 인턴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막연하잖아요. 꿈이 너무 멀리 있고 제 나이 비슷한 분들이 TV에 나와서 막 이렇게 너무 잘하고 계신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?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. 제일 힘들죠, 저게. 제가 항상 조급해했는데 지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사람마다 운이 다 다르다. 사람마다 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너가 하던 거 묵묵히 계속 이 길을 가라.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걷던 그녀는 드디어 운명적인 드라마를 만나게 됐습니다. 내일이야, 내 인생이라고! 어떻게 아빠가 같을 수 있냐고! 예서야. 배염정아 선배님 앞에서도 귀 하나 안 짚고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연기를 하는데 와 정말 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아, 이 친구 물건이네 이런 느낌이었었어요. 그냥 평범한 학생을 오디션에서 뽑은 줄 알았거든요. 되게 당돌하고 뭐 아빠한테 막 이렇게 대들었던 씬 그 씬이 되게 좀 기억이 나는데 막 기분 나쁠 정도로 얘가 막 그렇게 연기를 잘하더라고요.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데뷔 7년 만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혜윤 씨. 스카이캐슬 김혜윤님 축하드립니다.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 김혜윤 씨 축하드립니다. 디어 맡은 첫 주연작으로 신인상과 우수상을 거머쥐며 연기력까지 인정받았는데요. 신인상과 우수상을 함께 받았어요? 이 큰 사랑에 꼭 보답할 수 있는 2020년이 되도록 꼭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 되도록 하겠습니다.